설마. 야, 내 크리에이티브 모드라고 지금 안 올라가는 거야? 어? 리얼리? 왜안 가지는 거야? 당황. 똑같잖아. 위로 안 올라갔어. 씨, 위로 뚫고 올라가 보자. 뭔가 있을 수도 있어. 요봐. 딱 여기 이렇게 나와야 진다고. 아, 좋았어. 내려갈 순 없고. 아, 오케이. 왜 고장 났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이질 않아서 그냥 뚫고 올라왔어요. 왠지 엘리베이터라면 같은 층에 있을 거, 아니, 같은 축에 있을 것 같아서. 여기가 1층이란 거죠. 이제야 햇빛을 볼수 있겠다. 이제 한국이다. 야지. 근데 부탁할 게 있다. 제이, 미안하지만 한국은 나중에 가면 안 될까? 지금 애록에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 텔레포트 장치를 써야 하는데 저 장치가 1인용이고 한번 쓰면 재충전 시간이 필요해. 잘못하면 애록이 붕괴되고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죽을 거야. 미안한데 한국은 나중에 가주면 안 될까? 그렇게 급해요? 뭔 얘기길래? 정말 급하거든. 여기 숙박 시설도 있어. 거기서 기다려줘. 빨리 내가 써도 안 돼. 너 내가 써도 될까? 흠. 잠깐만. 1인용이고 한번 쓰면 재충전 시간이 필요해. 잘못하면 애록이 붕괴되고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죽을 거야. 나중에 가주면 안 될까? 뭐니? 쓸 수도 있어. 거기서 기다려줘. 야, 이 할아버지 웃기다. 할아버지인지 영감인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애록이 붕괴되고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죽을 거야. 근데 빨리 내가 써도 될까? 는왜 나올까요? 말에 어폐가 안 맞잖아. 그럼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웃기는 할아버지네? 당신의 선택은? 역시 수상했다. 지금 겨우겨우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또 기다리라니. 재충전 시간이 얼마나 긴지도 모르고, 무슨 일인지 제대로 얘기도 안 하니, 나는 지금 내가 텔레포트 장치로 가야겠다. 야지는 지금 나라와 국민을 팔고 있다. 밖으로 나가 텔레포트 장치에 타세요. 여태까지 온 정도 있다. 게다가 나라의 위기에 빠져 있다니 조금 수상하기도 해도 온 국민이 위험하다는데 충분히 양보해 줄 수도 있다. 겸사겸사 여기까지 온 피로도 풀겸 한숨 자야겠다. 말에 어폐가 안 맞아.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일단 한번 믿어볼까? 점수도 먹고 한번 믿어보자. 어느덧 여기 에록의 1층에 몸지 일주일. 야재가 어디론가 떠난 지금 장치의 에너지도 다찬것 같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근데 야재는 뭐 적별 인사도 안 하고 갔네. 정이 들었었는데. 밖으로 나가 텔레포트 장치로 가자. 방사능 보구도 꼭 챙겨 입고. 뭘 부셨네요. 몰라. 자, 책 줄게. 버려, 이거. 이런 거 버려. 보호 장비를 입어야겠네. 전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이거 다 없애버려. 이렇게 입읍시다. 가자. 흑인데 점수 유후. 아, 이게 텔레포트 장치인가 본데. 그럴싸하다. 다쳤어. 오, 뭐야. 오, 뒤에 번개 치는 거 봐. 맞았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건가?
본의 아니게 7일이 느려지긴 했지만 뭐 에러기 부사하면 됐잖아. 그나저나 다음 달에 냉동 실험. 어 잠깐, 냉동 인간 실험이면은 아까 에러기에서 본 거 아닌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한번 하기만 하면 1억씩이나 준다니 안 할 이유가 없지. 잠깐, 냉동 이름 실험이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잠깐, 1억을 해봤자 나중에 막 되게 오래돼 깨어있으면 그 1억이 무용지물일 거 아니야. 물가상승이 있고 뭐 그러면은, 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이제 넘어가죠. 침실은 부엌 옆방이었지 가물가물하다. 피곤하니 빨리 자기나 하자. 철문 어디 있네? 어? 저 문이 수상해. 누르면 막 저기 열리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아니네. 들어갑시다. 점수는 다 챙겨줘야지. 주위 엔딩을 본 뒤 들어가세요. 결산의 방. 버튼을 눌러 잠을 청하세요. 어? 버튼 어느 걸 눌러야 돼? 상관없나? 그건 아. 이걸 여기다 올려야겠어. 씨, 그냥 누르자. 한 달 후 나는 냉동 인간 실험실에 참여하러 실험실을 갔다. 냉동 인간 캡슐에 들어가니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잠이 왔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긴 잠에 깬 나는 더 크고 멋진 실험실에 있었다. 깨어난 나는 갑자기 그 실험실의 연구원으로 임명되었다. 뭐, 뜬금이 없네요. 알고 보니 지금은 3015년. 10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 이봐! 1000년이 지났는데 1억이 무슨 소용이냐고. 게다가 원전 폭발로 지상은 방사능 천지. 지금 여기는 지하 6층이란다. 실험실은 비상에 걸린 것만 같았다. 지금 과거로부터 한 사람이 암흑에너지 실험 중 발생한 시간 균열에 빠져 미래의 한국으로 와버렸다고. 아, 내가 미래의 한국으로 왔다고? 지금 한국 상황이 말도 아닌데 그분도 한국 사람일 텐데 충격받지 않게 나라 이름을 바꿔 말해야겠다. 코리아를 거꾸로 해서 에록. 에록은 어떨까? 그 한국인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나는 지하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떠올랐다. 이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닌가? 그렇다. 냉동인간 실험하기 전에 나에게 들키지 않게 내 이름을 거꾸로 해 야즈. 아니, 제 이름을 야즈. 야즈로 말하기로 했다. 나는 과거의 나를 한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나를 도와줬다. 근데 갑자기 실험실이 폭발할 것 같은 소식이 들었다.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텔레폰트 잡지를 빌렸었다. 아마 지금쯤 나도 한국에 갔을 것이다. 뭔가 이게 스토리 끝이 이상하네요. 실험실이 폭발할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과거의 나를 버리고 오냐고. 그것도 참 이상하지 않을까요? 뭐 굿 엔딩이래요. 뭐 어떻게 됐던. 자, 들어가 봅시다. 결산의 방. 스토리가 이해 안 되시나요? 사실 이번 스토리는 시간여행 패러독스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미래로 가서 미래의 나를 만나 무언가를 하고 오면 미래가 이미 정해져 버렸기 마련이죠. 이걸 중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에록은 미래의 한국이고 야제는 냉동인간 실험을 끝낸 제이입니다. 뭐 거기까지 이해가 돼. 제이는 저주 걸린 아파트에서 탈출하고 아파트가 아닌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로 들어갈 때 미래의 한국에서는 모르고 암흑지를 만들어내버려 과거의 물체가 미래로 옮겨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제이가 옮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제이는 그 과거의 제이를 만나 다시 과거를 돌려보내기 위해 둘이 만납니다. 그런데 과거의 제이가 미래의 한국이를 알아버리면 큰 골칫거리가 되니 즉석해서 영어 알파벳을 거꾸로 읽어 한국어로 에로그 제이를 야즈로 바꿔 말하게 됩니다. 즉 과거의 제이는 이를 믿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지하 10층까지 가죠. 지하 10층까지 가는 과정이 이 탈출 맵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하로 내려가는 그게 과거의 제이가 간 것이죠.
그런데 배드 엔딩의 경우 과거의 제이는 미래의 제이를 버리고 미래 한국에 옵니다. 결국 미래의 제이는 죽게 되는데요. 난 그 아직도 타임머신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무튼 제작자 소환하기. 아, 채팅창으로 말하는 거구나. 하요. 말을 하면 대답을 해주나? 오, 잊혀진 동굴은 모두 플레이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퍼즐 같은 걸 푸실만 했나요? 종종 뭐 어려운 게 있는데 다 풀긴 풀었습니다. 난 지금도 원래 깻모인데. 이스터 에그 아이템. 풀립, 수능생의 노트, 딸기 시럽, 똥닦은 휴지. 하나를 못 먹었나 보네. 그래? 뭐 히든 헤딩 같은 건 없나? 큐트. 보호구를 안 입고 텔레포트를 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피곤해 죽겠네. 따로 스토리가 나오네요. 똑같은 뭐 그런 거죠. 여기까지 뭐 아까 그거랑 똑같았죠. 뭐 아까 책 보니까 그냥 좀 마지막 텔레포트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데 뭐 이 정도면 잘 만들어진 게임이죠. 7일 후. 뭐야 이러고 꼈어. 3. 어쨌든 사용할 권한을 안 주네. 뭐 아무튼 엔딩을 보긴 봤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뿅.